우리 그 예비종중은 우리 2019년도에는 서로 종인들이 사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활자도 바뀌고 몸도 건강해지고 2019년도에 황금 대지에 우리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종인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2018년도 종무 경과 보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월 20일에 1사분기 대의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요 내용은 기존 소파 총액 시 2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30만 원으로 4년 조정하는 건과 임원 및 대의원 회의실 참석 교통비를 인상을 가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 20일에는 대전상 손재조 성명가 있었습니다. 직장공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10세손 호자 하나 있었고 18세손 휘 진짜 걸자 할아버지까지 한 약 30명이 참석해서 손님에게 마쳤습니다. 10월 15일에는 공세동 시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은 직장공 시향, 29일은 예비고 시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요게 운영하면 저 10월 1일이라고 10월 2일입니다. 그리고 12월 초순에는 4사분기 대기업 회의가 저에게 잡혀 있습니다. 요거 기획사를 하나 갖고 계셔가지고 달력에다 좀 메모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봄 감사위는 전주체시 예비공과 종중규약 제12조 직무 감사부문 1항에 의거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개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의 자산 현황 및 수익 지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적으로 안정된 대개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업무 감사는 각종 규정의 적적성을 검토하였고 사업년도 동안 집행된 업무가 적중하였는지를 감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종중 각종 행사는 종중 원로분들과 종인가족분들의 참여 속에 무난히 잘 실행되었으며 이를 주관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대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공장 신축으로 애쓰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리콩 종중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1월 18일 감사 최병인, 감사 최상규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2018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월금이 2억 2,351만 2,191원인데요. 여기는 전기 1금 8,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당기 수익 금액으로는 2억 3,421만 6,853원입니다. 정기 예금 이자가 107만 1,938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총 수입이 임대 보증금 1억 6,7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5,880만 98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2018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18페이지 부분 지출 부분에도 대부분 비슷하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 보증금을 빼한 1억 6천 정도의
지출이 될 겁니다. 맨 밑에 보면 올해 1억 6천 정도의 그 지출이 되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2,200 내지 2,300, 2억 3천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7천만 원, 적게는 6천만 원 정도 올해 저기 운영 수익이 되는 걸로 예산을 짰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회원님께서는 결산 보고 마침 선언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결산하고 예산에 대해서 뭐 이의 없으신 거죠? 예, 이의 없는 걸로 해가지고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보다가 2년 임기가 끝나는데 저기 그 장관을 귀하게 방문하시는 중에 2년 임기 때가 되게 됐는데 오늘 완전히 임기가 끝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전체 체력 교회 그 차기 임원에 대해서 선출하는 것은 그 전례위원회는 임시의장을 그 전임 회장님이 임시의장을 맡아가지고 그 임원 선출을 해주셨는데 우리 병양 전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전임 의원을 제가 여기 호명하게 되면은 2층 위로 잠깐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고문이신 병 고모님, 한규 고모님, 우리 저 병수 고모님, 누락 2비의 그 병원 대위원님, 저 문학사회 병택 대위원님, 달산이 한규 대위원님, 이렇게 잠깐 나오셔가지고 이치기로 올라가 주실까요? 임원 선출을 했습니다. 회장에는 천균 회장님이 다시 회장님이 되셨고요. 부회장에는 달산이의 병인, 기양 1위의 병선, 재무에는 지금 현 재무 1위를 보고 있는 주현, 감사에는 문학 4위의 병원, 여기 순규라고 지금 향남대 남부에 살고 있는데요. 복자구제 지금 감사일을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 몇 통 되고 인사일도 보고 있는데 지금 대회는 이게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 대회에 참석은 굉장히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자구제에서 그 선규라는 거를 적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감세는 선규 이렇게 선출되었습니다. 이게 저 병산 아저씨는 그 전에 그 먼저 중앙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재무를 보셨었고 다른 분들은 다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일 저기 그 병건 씨가 새로 저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 소파에 총에 30만원씩 지원해드리게 했습니다. 8개파를. 그러니까 혹시 저 총무님이나 이런 계시면은 저한테 그 계좌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소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총에 보태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1공파 정기총회를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